시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나 소금이다. 나 소금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소금이라는 걸 소개하는데 시간과 열정을 바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찍으셨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소금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빛이다. 나는 누구보다 먼저 시작한 빛이고 누구보다 환한 빛이고 밝은 빛이고 오래 지속되는 빛이고 특별한 빛이다. 그거 소개하고 사람들로부터 그것의 동의를 받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삽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특별한 빛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에 일생을 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빛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금이어서 어쨌다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소금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점에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빛의 책임을 다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여러 의료 선교사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 김우정 센터장, 김우정 선교사님 비롯해서 머리 까만 선교사 보셨어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다 허였죠. 다 60 넘으시고 그 중에 70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년에 즐겨야 될 시간 아닙니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장수를 꿈꾸면서 뭔가 부지런히 건강 챙기기 위해서 뛰어다니야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5년, 3년, 어떤 분은 10년, 1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섬겨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야 합니다. 오래된 소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합니다. 오래된 빛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나는 오래된 빛이기 때문에 나는 오래된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대접받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섬겨야겠다.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화면 속에 조기주 선교사라고 하는 분 간호사 소개가 잠깐 나왔습니다.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병원에서 풀타임 널스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매달 캄보디아에 옵니다. 매달 자기 풀타임 일하면서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일할 때는 야간 근무를 자원해서 합니다. 캄보디아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올 때는 한 달에 두 번 온 때도 있습니다. 이분은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베푸는 것이 기쁨인 것을 아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짐 싸들고 캄보디아에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소금이니까 나 알아달라 그게 아니고, 내가 빛이니까 날 좀 대접해다오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또 역할하면서 나 소금 역할한다, 소금 역할하니까 당신들 이거 기억해야 한다 그건 아니고, 주님처럼 내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소개된 스토리 가운데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더니 수술을 하는데 6,000불 필요하니까 돈 가져와라, 헤브론 병원에 와서 치료비 없이 수술비 없이 치료받게 됐고, 기계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 받는데 검사비까지 병원에서 보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모인 선교사들이 무슨 갑부집 자손들이라서 돈 싸놓고 그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도하면서 자기 노후에 쓰려고 마련해놨던 거 다 풀어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듣고 보고 도전을 받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도 좀 저런 일에 동참해야겠다, 헌금 드려서 많은 분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저런 어마어마한 큰 일들을 오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풀기 위해서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그건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소유했다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면 그건 실패한 삶입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분들 때문에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뭐 건강 돌봐주고 병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오래전 한국 땅에 130년 전에 은혜로 받은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동남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분들, 월남에서 일하는 분들, 중남미에서 일하는 분들, 페루에서, 에콰도르에서 일하시는 분들, 파나마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든지 돕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갈 수 있는 분들을 도와서 현장에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이미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찾아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작은 영상물이지만 이 사실들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도 우리 남은 여생에 섬기는 일, 베푸는 일, 돕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일, 그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요, 먹을 것만 아니고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주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